이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미니 스피커입니다. 너비가 15cm, 길이는 7cm 정도 되는 필통 크기이고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 휴대용 미니 스피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바로 플라스틱이 이렇게 끈적거린다는 건데요. 손톱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표면에 코팅이 벗겨지는 걸 알 수 있죠. 일명 고분자 열화 현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플라스틱이 자외선, 습기 등에 의해 고체 성분의 화학 구조가 액체 성분으로 바뀌면서 우리 일상에서 가끔 마주치는 현상으로 우산 손잡이, 리모컨, 자전거 핸들 등 만졌을 때 끈적거리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지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아주 저렴하고 간편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올 스왑이라는 소독용 알코올용 솜인데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하나씩 꺼내서 쓰게끔 만든 제품으로 100개들이 한 박스가 1,300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된 것이 마치 콘... 하여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닦아낼 때는 조금 강한 힘으로 여러 번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피부를 벗겨낸다는 느낌으로 빡빡 닦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닦아주니 이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네요. 이제 만져봐도 전혀 끈적거리는 것이 없어졌고 오히려 뽀송뽀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건전지를 놓고 동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 켜고 전면에 파란색 불 전원이 들어왔네요. 블루투스 스피커는 아닌 것 같으니 케이블을 연결하여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동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소리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우산 손잡이도 한번 닦아볼게요. 우산 손잡이는 좀 굴곡이 져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 오는 날 끈적거리는 것보다 나으니 열심히 닦아주는 것이 좋겠죠. 어때요? 처음보다 훨씬 낫죠? 이번엔 노트북도 이런 식으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표면이 끈적거릴 때는 에탄올, 물파스, 살충제를 이용하여 닦아내셔도 되는데 용도가 용도이니 냄새도 나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독용 알코올 솜 하나씩 집에 비치해 놓으셨다가 사람 다쳤을 때도 쓰고 전자제품 끈적일 때도 쓰면 좋을 듯 싶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